갤러리 진서는 삼청동 입구에 위치한 갤러리인데요. 5년 정도 됐고요.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품성과 실험성이 강한 작가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미디어 작품, 조각 작품, 또 회화 작품, 사진 작품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먼저 미디어 작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작품은 박대조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잘 보시면 어린아이의 천진한 모습 속에 눈 안에 무언가가 그려져 있죠. 동공이 확대된 그 눈 안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 안쪽의 작품을 보시면 왠지 모르게 겁에 질린 아이의 모습인데요. 세상은 사람들은 항상 아이들은 좋은 걸 보고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굉장히 테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그런 세상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아이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시대성 뿐만 아니라 보면은 색상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림을 봤을 때 사람의 감정이 변하는 것을 보기 힘들잖아요. 그냥 특정한 감정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 선생님은 저런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그 아이가 그 작가의 주인공이 작품의 주인공이 아이라고 한 것을 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아이를 그 작품의 소재로 쓰고 계신 거죠. 아이를 컨택한 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야말로 순진하고 또 세상은 항상 행복하고 그러리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세상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면을 좀 그 대조적으로 보여주시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작품을 보셨을 때 모두들 좀 겁을 먹기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그런데 매니아층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동안 컬렉션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작품의 어떤 매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데 박대조 선생님 작품을 보시고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시고요. 또 최근에는 외국에서 콜들이 많이 오시고 얼마 전 뉴욕 전시를 통해서 모나코 갤러리하고 그 전속을 맺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프로모션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우측에 보이는 작품은 이승호 선생님의 레이어라는 작품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굉장히 방구 같은 붓터치가 강렬하게 느껴지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 물결처럼 보이죠. 이 종이는 그냥 뭐 일반 종이가 아니라요. 버려진 책들, 폐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색지를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냥 종이를 붙였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 종이 찢어지거나 또는 오랫동안 보존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도 많으신데요. 선생님만의 그 독창적인 개발하신 그런 용액이라든지 그런 기법을 통해서 재료와 그 특별한 기법을 통해서 작업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도 소장돼 있고요. 1,000호 정도 되는 작품이요. 또 보시면 그 마치 붓터치가 강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종이결도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정감이 가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흐뭇한 작품이죠.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전현근 선생님의 여행이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흔히 일반적으로 저희 일상에서 접해 있는 사물들 보면 우산, 주전자, 신발, 오디오, 또 낚싯대 우리 집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상적인 그런 사물들이잖아요. 그런 작가의 일상적인 사물을 들고 이제 내부의 정무를 하시다가 이제 외부의 정무를 하고 계신데요. 이 그냥 단순하게 어디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이것은 작가가 자동차를 인간 자신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삶이 어떤가요? 어떨 때는 흐뭇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불행하고 슬플 때도 있죠. 그런 희노애락의 그런 사물들을 지고 이고 가는 어떤 한 인간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이영지 작가의 사계 작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얼핏 보면은 서양화 같은데요. 자세히 보시면 동양화 기법으로 작업을 하신 겁니다. 뒤에 보이는 그런 배경은 마치 나무의 느낌이 나도록 작가가 수십 번을 통해서 붓질을 통해서 그 질감을 나타내셨고요.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보시면 이 한입 한입 그 나뭇잎 한입 한입이 하나씩 작가의 어떤 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잎사귀 한입 한입을 그려가고 또 거기에 색칠을 하고 이 작가는 자기의 어떤 가정삶, 인간이라는 삶을 잎새 하나하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듯이 이 작가도 이런 잎새 하나하나를 그려가면서 자기의 작업을 완성하고 있는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이원철 작가의 스타일라이트 경주 작업이신데요. 이원철 작가 선생님은 주로 야경에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달이 뜨는 그런 야경을 작업을 하고 계신데 보시면 고분, 경주의 고분과 보름달 그리고 항상 옆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고분 작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작가는 인간이 태어나고 그리고 성장하고 죽음을 맞이해서 고분을 들어가지만 자기의 자손이라든지 자기의 친지라든지 계속 후손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순환을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고분의 모습과 나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다시 새로운 봄이 되면 새롭게 잎사귀를 나오듯이 어떤 생명의 순환을 갖고 있는 나무 이렇게 고분과 나무의 공통점을 찾아내셔가지고 경주라는 천년이 넘는 고도의 도시에 가서 그런 인생의 그런 순환, 인간의 순환, 생명의 순환을 담아내는 작업을 카메라에 담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김병진 작가의 작업인데요. 보통 조각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무거운 돌덩어리, 또 웅장한 강철 이런 것이 떠오르실 텐데 이 작가는 조각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풀어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벽에 걸 수 있는 구조적인 작업을 하고 계시고 또 작업의 자체, 단순하게 형태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쳤을 때 이 조각이 보여주고 있는 형태를 그림자로 통해서 더 작업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김병진의 작업을 드로잉 조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작가들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데 이 김병진 작가의 드로잉 조각이야말로 그 조각이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을 깨고서 새로운 조각의 장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작업은 최은정 작가의 시간의 흔적이라는 작업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 작가의 작업은 rebirth라는 말을 많이 표현해요. 새로운 재탄생. 작업의 재료가 위에 보이시는 그 흑색은 커피입니다. 커피이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부조처럼 보이는 거는 신문지로 만든 거예요. 흔히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신문지를 작가가 으깨고 이제 죽을 써서 그것을 또 펴가지고 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 위에 놓고서 그 색감을 다시 신문지 위에 입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문지가 어떤 시간의 흐름을 단순하게 흘러간 뉴스의 신문지를 다시 새로운 시간으로 재탄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커피도 우리가 요즘 커피 많이 마시지만 그냥 버리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그런 어떤 커피 전문점에서 나온 그 커피의 찌꺼기들을 가지고 또 말리고 해서 작가의 작업으로서 새롭게 탄생하는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